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의 노루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16장 10절까지는 속죄일 내전의 준비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고 11절부터는 본 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실행되는 의례는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백성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장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운 연기가 증거기 위에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가려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15절을 보면 백성을 위해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개인의 속죄와 백성의 속죄가 따로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결코 당연한 자리가 아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속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속죄제의 의식을 마친 후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설령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하루도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